들어간다. 큐해. 네, 했어요. 자, 내가 이거 이렇게 번진다고 걱정하던 친구들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샤프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해줬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위에 한번 칠해볼게요. 그냥 깔끔하게 눈만 칠하지 말고. 조금 번지긴 하네. 그래도 나는 이런 느낌도 뭐 나쁘진 않아. 이 제일 마지막, 제일 여기 제일 끝에 여기를 살짝 남기고 칠하는 거야. 근데 왜요? 그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지. 하이라이트를 조금 남기면 약간 청량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이 마카는? 뒷꼭질 안 써요. 뒷꼭질하니? 그 얇은. 아, 이거는 옆에, 이 옆으로 많이 공간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큰 넓은 걸로 칠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내 마카가 조금 더 비싼 마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옆에가 칠하는 도중에 말라가지고 막 뭐 겹쳐지고 그런 거 없죠. 그냥 깔끔하게 칠해졌죠. 살짝 내가 여기 보면 요런데 살짝 하이라이트 남겨준 거 보이죠? 이런데 뭐 이런데 살짝. 그냥 그렇게 정도만 해주면 되고, 만약에 그런 거 어려운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다 칠해도 돼.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덜 칠했다 이런 느낌 들어도 마카는 괜찮아요. 일부러 굉장히 덜 칠하는 사람도 있어.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이거 그냥 팔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더 칠할게요. 이렇게. 내가 일러스트레이션 하면서 제일 유명한, 일해봤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? 여러분도 알라나 모르겠어요. 내가 보통은 미국에서 그 영화 의상 컨셉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영화 의상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본격적으로 그 영화를 하기 전에는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. 이 일 저 일. 지금 내가 명함 넣고 있어요. 명함 넣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굉장히 빛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보면 콧대 옆에 그다음에 눈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 이런데 어두운 게 딱 보이지. 그럼 그거 따라서 한 번씩만 더 눌러줬어. 같은 색으로. 그다음에 여기 광대뼈 있는데도 나중에 이거 머리 칠할 거라서 나는 머리를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. 근데 한번 그냥 이렇게 해줬고 목이 굉장히 그림자가 많이 져가지고 목이 막 쇄골이랑 막 목에 막 뼈랑 엄청 보이는데 너무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. 전반적으로 얼굴보다는 목이 다 지금 어둡고 있어서 이 정도로 눌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왜 팁 사용 안 하냐고 그랬죠. 요 부분은 팁으로 할게. 자, 사진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죠. 이 정도만 해도 돼. 그러면 자 여기 손이랑 팔에 쉐이딩 있잖아. 나 그냥 이렇게 밀어줬어.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응? 왜 웃어? 할 수 있잖아. 여기도. 자, 그리고 이쪽 팔. 요 정도에서 일단 멈춰주세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건 막 봐봐 주름 막 많고 되게 복잡해 보여요. 뭐 어떻게 칠해 막 이럴 거 아니야. 걱정하지 말고
자, 내가 계속 얘기했지.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색칠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런데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남겨놓고,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반짝거리는 그 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남겨놔도 굳이 문제는 없어요. 손 떨려가지고 막 삐끈하고 그러면 그냥 칠해버려. 확실히 이게 이 마카가 이게 마카가 양이 모자라요, 그죠? 조금 다 달았어. 이게 사각형이잖아, 팁이.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좁은 부분이 있거나 내가 날카롭게 칠해줘야 되거나 막 선을 그어야 되거나 이러면 여기 이 여기 팁으로 다 돼, 사실. 지금 요 색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줄래? 요거 버밀리언인데 여기서 이거다. 내가 찾았어. 고마워. 이 봐봐, 지금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가니까 그냥 나름 플랫하게 칠해지지 않아요? 네.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. 너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? 똑같이 똑같은 그건데 이게 지금 더 촉촉하게 많으면 더 표시가 안 나는데 깔끔하게 칠하라고 이렇게. 얘가 빠른 시간에 딱 칠해져서 딱 플랫하게 이렇게 되는 게 목표야. 약간 다른 거 같지? 어머나 세상에. 야, 잠깐만. 이거지? 네. 색깔이 좀 다르지 않니? 다르다.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. 여기도, 여기는 하이라이트는 아닌데, 이제 여기 조금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.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살짝 남겼는데, 이렇게 해도 되고, 그냥 딱 꽉꽉 채우고 나중에 펜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. 내가 제일 아웃라인을 그려놓은 것보다 살짝 한 뭐 1mm? 정도 들어가서 남겨놓고 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마카를 사용할 때는. 고마워. 이거는 단추 너무 작으니까 그냥 밀어버리자. 이렇게 밀고 나중에 살릴 수 있어. 펜하고 뭐 색연필 이런 걸로 살리는 거야. 지금 두 개 색깔 살짝 다르죠? 그래도 그냥 갑시다. 자켓이 생각보다 되게 그리기 힘들어요. 근데 살면서 자켓 그릴 일이 정말 많더라고. 근데 아직도 잘 못 그리는 거 봐. 내가 지금 막 삐꾼하고 지금 막 내가 하이라이트 남겨놓는데 막 침범하고 막.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포인트는 슥슥슥 빨리빨리. 빨리빨리 너무 겁나요 막 이러면은 라인을 좀 빈칸에다가 막 그려놓고 연습을 좀 해. 자,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기도 해요. 응? 이 주름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색칠한다고. 그 주름에도 하이라이트 있잖아. 그걸 다 남겨주면서 엉성하게 색칠한다고. 그래도 마카는 그 느낌이 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. 이렇게 그냥 색칠해버려요. 어렵잖아. 여기 막 못할 것 같고. 그러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라고. 이건 이렇게 남겨볼까?
오케이. 여기서 색깔은 같은데 벨트 같은 경우는 색깔은 같은데 보니까 원단이 달라. 원단이 무슨 인조 가죽이나 아니면 진짜 리얼 가죽이나 뭐 샤인이 좀 있어. 광택이 좀 있다고. 그럼 그 광택을 조금 남겨주면 좋아서 그거를 자신 있는 사람들은 광택을 남겨놓고 뭐 이렇게 좀 하세요. 이렇게 색깔 칠해.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다 깔끔하게 싹 칠해놓고 이렇게 얇은 것들은 잠깐만 깔끔하게 칠해놓고 나중에 하이라이터를 써서 그 색연필이나 뭐 물감, 과슈물감 같은 거 있거든? 그래서 그런 걸 써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깔끔하게 칠해주세요. 지금 자켓에 주머니가 있고 지금 자켓에 내가 밑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주머니하고 어차피 색깔은 같아. 하지만 두 개가 그 다르게 분리된 피스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남겨놓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자연스럽게 좀 분리돼 보이죠.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거 별거 아니죠, 그쵸? 이게 막 뒤집어졌잖아. 자켓이 이렇게 밑에 단이 보이는 거잖아. 뒤집어져가지고. 그런 거 그냥 다 끝까지 칠해도 되지만, 살짝 남겨서 이렇게 그냥 분리를 좀 시켰어. 이제는 한 번 더 색칠을 해서 명암을 넣어주려고 해요. 그러면 어두운 부분 보니까 여기 지금 어깨 부분. 근데 내가 처음에 하나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덧칠을 해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네. 보통은 같은 색 마카로 이렇게 덧칠을 하면은 조금 보기 좋게 편안하게 어두워져요. 여기가 제일 어둡지 지금. 이걸로 안 된다, 그지? 여기도 어둡고 이걸로 안 됩니다. 딴 색을 찾아야 돼. 이 색은 채도는 낮은데 명도는 좀 비슷해가지고 골라봤더니 색이 그래도 뭐 괜찮네요. 조금 눌러주는 효과가 난다, 그지? 말하면서 그리는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내가 빛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여기서 다 벌써 해줘가지고 이거 보고서 조금 따라 그리다 보면은 빛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야. 이 정도로 된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, 팔 밑에 부분, 그러니까 내가 막 칠했던 부분. 막 이렇게 막 칠할 거예요.
그 마카는 막 이렇게 막 직선식으로 칠해지잖아. 이게 팁이 직선이고 막 직사각형이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막 튀어나가. 그러면 그 튀어나 일부러 이렇게 막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릴 때 이렇게 응? 이런 맛으로 막 그려. 빛이 이렇게 어둠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대충 눌러줘야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냥 칠하자 깔끔하게. 하이라이트 남겨놓은 거고. 그 수채화로 색칠하는 거 내가 남겼잖아. 그거 도움이 돼요? 도움이 됐어? 수채화할 사람들? 아니면 마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땠어요? 도움이 안 돼? 도움 됐어요. 마카하는데도? 네. 선영이가 그렇게 대답했어? 좀 남겼어요. 다 안 칠했죠. 이거는 제가 아까 그냥 그대로 깔끔하게 칠할 거라 그랬지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칠하면, 빨리빨리 칠하면 이러다가 마카 뚝 떨어지고 다행히 이 옷은 발이 안 보여. 되게 긴 배기 바지를 입어가지고 빨리빨리 칠하다 보니까 막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끝에 부분에 이걸로 안 되니까 팁을 얇은 팁을 쓰는 거죠. 이렇게 칠하고 요 옆에가 마르기 전에 또 옆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말라서 표시 나잖아. 그럼 거기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또 마르기 전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블러가 돼. 그 스며든다고. 이렇게 깔끔하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? 남겨서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팍 이렇게 팍
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. 그렇게 안 하는데. 그렇게 하다간 망할 수 있어. 처음부터 그 느낌을, 그림 느낌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. 여러분 이게 지금 힘든 거잖아, 그지? 깔끔하게 칠하는 게. 그럼 딴 데다 연습 좀 해보면 되지. 금방 게릿 할 거면서. 게릿 해야지. 신발이 없구나. 신발이 없어서 너무 편해 이거. 엄청 큰 배기 바지로 신발 힐 안에 신고 있잖아, 이렇게 딱 숨기는 그런. 그런 스타일인데. 머리 없나? 머리 해야지. 만약에 뭐 네이비나 막 그런 진한 그레이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하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여기서 조금 더 빛이 모이는 부분에 한 번만 더 가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진하게 나올걸? 내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조금 막 그렇게 해줘요. 거의 표시 안 날 수도 있어.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어둡겠지. 이렇게 하고 손 띄워요. 말려. 머리 할까? 머리 무슨 색 할까요? 검정색. 검정색? 금발 같은 경우는 그 샤인이 있잖아, 샤인. 그러면은 그 하이라이트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조금 남겨주면 되는데. 위에는 조금 남겼는데 밑에는 잊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아. 이 색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진하니까 잠깐만. 샤인해 보여. 근데 그래도 아까 같은 걸로 해주면 좀 안전해요. 자연스럽게. 좀 진한 걸 썼으면 막 내가 나처럼 지금 어우 투머치야 막 이러면은 같은 아까 그 색으로 다시 눌러주면 조금 안전하게 블러가 되죠. 블러 더워. 나도 더워. 오케이. 눈. 눈 색깔. 파란색? 응? 우리 막 인종차별 할 거야? 초록색. 그렇지. 좋은 생각. 이런 초록색을 가진 이런 눈도 있을까? 주황색 옷을 입었으니까 초록색 옷 눈동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, 그죠? 교수님 원래 오늘 한예색을 해주신다고 했죠? 그랬어? 전혀 기억이 안 나. 전혀 기억이 안 나. 한예슬인데 왜 그려야 되지? 그때 연예인 연습을 한번 얘기하라고. 왜? 그 한예슬 그려서 뭐해 근데? 아니 얼굴이 한예슬로 그려서 아 얼굴은 한예슬로? 그 시간 진짜 많이 걸려. 미안 내가 이거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.
저기 나 0. 이거 0.3인데 0.1mm 있으면은 땡큐. 그러지 말고. 아까 내가 여기 살색 칠했을 때 살색 칠했잖아. 그러면은 그때 약간 그 블러쉬, 블러쉬 같은 거 해줄 수 있거든. 지금 블러쉬 컬러 그냥 내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. 나도 있고. 그럼 해봅시다. 좋아. 좋아 좋아. 이게 진해질 텐데. 좀 되게 진해질 것 같은데. 이게 뭐냐면은 0번인데 이게 블러시키는 액체만 있는 거거든. 그럼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. 아 어디다가 할까? 여기다 밑에다 할까?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아니야? 아 근데 얘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. 광대 밑에. 광대 밑에 여기. 아 지금 코랄이. 멋지네. 멋지네. 고구마. 갑자기 귀여워서 보자 되는지. 안 된다. 망했다. 다시 하겠네. 한 차원도 다시 그래. 어머 너무 진하다 이거. 안 됐다. 갑자기 너무 뽀짝해요. 약간 하이 패션 릴렉스하고 우리 한번 한번 얘 얼굴 시커멓게 만드는 거야. 아까 그 형이처럼. 자, 아 분식 약간 한 방울만 한 방울만 해서 써야 되는데 완전히 탔어. 화상 입술. 이거를 니디디디 그냥 컨셉인 거. 당황하지 말고. 응? 자 이렇게 너네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야? 응? 살짝. 아 근데 너 얼굴 너무 촌스러워졌어요 지금. 난 요 앞에다 하고 싶었는데 이거 완전 촌스러워졌어. 응? 아까 조금 받아줬어. 자 조심하자. 응. 이러고 내가 완성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이것 좀 틀어줘. 아니, 아니.